진짜. 아니 이게 뭐라고 진짜로. 남자들은 이거 여자들이 시키면 그냥 한다고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남자들은 안 하면서 이거를 시키면 문제가 되겠지만 남자들은 어 그래 바로 한다고. 근데 여자들은 대체 왜 그러냐고. 왜 어머니 생신에 문자 한 통 드리랬다가 대리요도 소리 듣고 엄청 싸움, 내가 잘못한 거임 이라는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에요. 새 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께서 써주신 글인데, 올해 2월에 상견례하고 10월 결혼 예정인 커플임. 상견례 이후로 부모님을 뵙거나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음. 이번 주 금요일 어머니 생신이라서 여친한테 축하한다고 문자나 카톡 하나만 드리면 어떨까 하고 물어봄. 대화 형식으로 적어봄.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한테 금요일이 생신이니까 축하한다고 문자나 카톡 하나만 드리면 어떨까 했더니 여자친구가 금요일에 찾아뵐 건데 뭐하러? 그래도 미리 연락드리면 좋잖아. 가족이 될 사이인데. 가족? 어머니가 어떻게 내 가족이야. 나는 오빠랑 결혼하는 건데.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니까 가족이지. 혼인신고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 오빠만 나오지 어머니는 안 나오는데?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가족이 아니면 뭔데? 뭐긴 뭐야. 그냥 오빠네 어머니지. 그리고 왜 대리효도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상견례 이후에 만난 적도 없고 생신이니까 문자 한 통 드리라는 게 대리효도라고? 지금 나한테 연락하라고 강요하고 있잖아. 이게 대리효도지. 그 이후로 싸우고 연락이 없는데 이게 맞는 거임? 진짜 진지하게 파혼 고민 중. 추가 글. 여친한테 연락드리라는 말 딱 한 번 했고 위 대화 내용이 다인데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제가 어디서 강요했다는 느낌을 받은 거임? 와 지금 댓글 읽기도 전인데 벌써 암이 걸릴 것 같아. 지금 이것 때문에 남자가 욕을 먹어가지고 지금 추가 글까지 적은 거잖아. 지금 여자친구가 뭐긴 뭐야 그냥 오빠네 어머니지. 그리고 왜 대리효도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저 같았으면 뭐라고 했냐. 저랬으면 여기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 탈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기도 들으셨군요. 주님 하고 지금이라도 나한테 이런 기회가 생겨서 이거 결혼 혼인신고 도장 찍고 나와가지고 이거를 내가 알게 됐다면 얼마나 이거 돌이킬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했을 거야. 결혼 전에 알게 돼서 이게 얼마나 축복이야. 그래서 이 남성분은 지금 고민할 게 아니야. 고민할 것도 아니고 이 여성분한테 아유 이거 지금 결혼 전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인생 사세요 하고 바로 굿바이 하면 되는 건데. 일단은 댓글이 어떻게 달렸나 한번 볼게요. 나 여잔데 연락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님? 뭐가 저렇게 꼬였어. 난 전화도 했는데. 저런 사람이랑 결혼을 결심한 게 대단하네. 형도 그쪽 가족들한테 관심 끄고 살 거 아니면 다시 생각해봐. 그러면 형도 하지 마. 파혼하는 게 좋을 듯. 신의 계시임. 저랑 똑같은 의견이 있네요. 여자 뇌가 커뮤에 절여져 있다. 여시 아니야? 크크 도망가라. 방생하지 마. 형이 연락 안 하고 여친한테 자기 몫까지 시키는 거면 모를까. 그냥 연락 제한 한번 했다고 저렇게 난리치면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서 성질 내겠네. 조상님이 도왔다. 빨리 런해라.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크크 금요일 생신이고 금요일에 찾아뵐 건데 미리 연락해서 생신 미리 축하드려요 하란 말 맞아? 나도 이렇게 이해했는데 금요일에 찾아뵐 건데 미리 연락하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연락 한번 하랬다고 개거품 무는 것도 이상함. 고로 천생연분임 땅땅. 여기에 좋아요가 138개. 아 그러니까 이게 있어. 보통 이렇게 우리 금요일에 찾아갈 거지만 그래도 그 전에 연락 한번 드려라 하는 남자가 자기도 이렇게 살갑게 하는 남자면은 이거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냥 정이 많은 사람인 거야. 가족에 대한 정이 많은 사람이고 해가지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기도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잘해요. 근데 만약에 자기는 안 해. 자기는 안 하면서 이거를 바라면은 내로남불이긴 하죠. 그래서 진짜 대리효도를 시키려는 게 맞아.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대부분은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시댁을 불편해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장인어른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술자리 기울이고 이런 거 불편해하는 사람 엄청 많아. 근데 남자들은 그거 다 감내합니다. 거의 그냥 뭐 부장님 모시듯이 하면서 그 술자리 같은 것도 다 하고 군소리 없이 해요. 그냥 이것도 결혼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뭐 되게 이상하게 이 피해의식이 쩔어가지고 시댁, 시월드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미쳐버리는 여자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그 피해의식이 쩌든 여자들은 거르는 게 답이고, 그리고 뭐 미리 연락하라는 게 뭐 이상하다? 오케이 이상할 수 있어. 근데 연락 한번 했다고 개거품 무는 것도
아니 이게 뭐 어려운 거야?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무슨 뭐 금요일이 찾아뵐 건데 엄마 생신이니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 지금 갈비찜도 있고 뭐 김장잎이 좋아하니까 김치도 좀 담그고 한우 갈비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엄마 뭐 좋아하는 니트 같은 거 좀 두 달 전부터 좀 뜨고 이래라. 이러면은 문제가 있겠지. 근데 야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거 갖다가 무슨 뭐 대리요도니 어쩌니 그냥 마인드 자체가 이거 썩어 있는 여자여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 이야기한 건 여자가 좀 세게 말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거든 결혼 생활에서 상대한테 한번 권유했을 때 싫다고 하면 싫다고 한 걸 존중해주는 것도 현명하게 사는 방법 같음. 그리고 어차피 금요일에 뵌다며 나라도 굳이 연락 안 드릴 것 같아.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그러니까 이거 이해합니다. 어차피 금요일에 뵌다면 나라도 연락 안 드릴 것 같아. 저도 이거 이해해요. 아니 금요일에 뵀는데 굳이 연락 안 해도 됩니다. 왜 금요일에 가가지고 축하드려요 어머니 하면서 케이크 자르고 하면 되지. 촛불 후후 불고. 근데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 해도 되잖아. 그게 뭐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지. 어? 제발 결혼 전에 남친한테 이 댓글이랑 똑같은 소리 해라. 크크 나 결혼 잘했고 내 남편 시댁 문제로 내속 안 썩임. 서로 싫다고 하는 거 강요 안 하고 존중하며 잘 사는 중. 반대로 내 전남친이 강요하는 대리여도 남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도망치길 잘함. 너네나 그렇게 살다가 파혼 당해라. 아 남편 설거지 제대로 했구나. 행복하게 잘 살아. 남편은 조상님이 안 도와줬나 보네. 생신 당일에 찾아뵙기로 했는데 미리 축하 연락은 왜 드리라고 하는 거? 여기도 좋아요가 230개 달렸네요. 그러니까 그래 어른들을 대하는 게 어색한 사람들 있어.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그냥 어른들하고 있는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인 사람이에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제가 먼저 연락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 와이프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미리 한 통 해 여보 하면은 아 알았어 알았어 하고 가. 어려운 거 아니잖아. 저도 제가 나서서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저는 우리 친부모님한테도 전화를 앵가라면 안 해. 앵가라면 안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그걸 알아서 그거 갖다가 막 이렇게 터치를 안 해요.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안 하고 똑같이 장모님한테도 먼저 이렇게 연락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 와이프도 아는데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하라고 하면 전 군 말 없이 하죠.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게 뭐 진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니 금요일 생일 당일에 찾아뵐 건데 왜 미리 문자를 해? 완전 비합리적인데. 글쓴이는 지금까지 예비 장모님 장인어른 생신 챙긴 거지? 아 난리 나기 시작했어요. 문자 한 통에 대리유도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생신날에 찾아뵙는데 미리 생신이라고 문자 보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의지 그건 가정교육 문제. 당일에 직접 뵈러 가서 축하드릴 건데 왜 가정교육의 문제까지 나오지? 그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점이 이겁니다. 지금 당일에 직접 뵈러 가서 축하드릴 거면은 문자 안 보내는 게 정상이에요. 어? 문자 안 보내는 거 정상. 나 같아도 안 보내고 우리 와이프도 안 보낼 거야. 우리 와이프도 안 보낼 건데 중요한 건 뭐냐, 나든 우리 와이프든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금요일날에 찾아뵐 거지만 그래도 미리 연락 한 통 드려라 하면은 우리 와이프도 군말 없이 어 오케이 알았어 하고 전화 드릴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전화 드릴 겁니다. 저도 와이프가 아 그래도 미리 한번 전화 한번 통화해 우리 엄마가 여보 목소리 듣고 싶어 하면은 저도 군말 없이 전화합니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야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 생일날 찾아뵐 건데 미리 연락하라고 한 거야? 굳이? 싶긴 함. 결혼도 하기 전에 시댁 생일 챙기는 것도 여친이 양보 많이 한 거 아닌가? 야 이제 요즘 사람들이 참 그냥 결혼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다 부모랑 인연을 끊고 그냥 다 자기 둘이 살면 될 것 같아. 결혼하는 순간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효도는 셀프야. 여친이 자발적으로 연락하면 모를까. 제안한 것도 재차 강요한 것도 별로. 쓴이는 여자 쪽 부모님 생신날 찾아뵙고 미리 생신 축하 연락까지 알아서 했어?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자 쪽 부모님 생신날 찾아뵙고 미리 생신 축하 연락까지 안 한 남자가 이랬으면 문제 맞습니다. 어? 근데 제 생각에는 남자가 이 정도 요구할 거면은 정상적인 남자라면 자기도 할 만한 남자일 거야. 싫을 수도 있고 해주면 좋은 것도 있는데 나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앞으로 타인보다는 자주 평생 볼 사이인데 좋게 문자 하나 드리는 게 어렵나 하고 생각듬. 물론 이게 물꼬를 터서 뭐든지 아내가 될 사람에게 생신상 차려달라, 명절 음식 강요 아닌 강요, 자기는 생일에 연락 안 하면서 아내에게만 하도록 하는 유도 등은 잘못됐으니 그때는 대리유도라는 말이 맞아서 글쓴이도 할 말이 없겠지만 이번 거는 그냥 좋은 기분으로 해줄 수 있는 걸 굳이 저렇게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한 사람의 부탁을 가족이 아니다
내리고도 다듬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거절한 게 문제라고 봄. 나였으면 그냥 했겠지만 사람마다 다르니 아직은 부담스러우니 뵙기로 한 날에 말씀드리겠다. 아직은 너무 어색하고 부담스러우니까 이해해달라고 했으면 글 쓰니까 이렇게까지 기분이 나빴을까? 님 여친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지는 스타일인 듯. 그쵸.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이게 걱정이 되는 것도 뭐 오케이 이해해.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이 댓글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물꼬를 터가지고 이 남자가 나중에 나한테 어디까지 말할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결혼할 사이고 하면은 조금 말을 이렇게 병신같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오빠 맞아 이거 미리 연락드리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 오케이 하겠다 하는데 불안한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을 하라는 거지. 나도 솔직히 오빠가 안 그럴 사람이라는 거는 알지만 내가 조금 걱정되는 게 있다. 오빠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중간에서 조율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잘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이혼 사례 같은 거나 보면은 보통 고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혹시나 전화드리고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내가 하겠지만 예를 들어 뭐 명절 때라든지 명절 음식 같은 거를 가가지고 미리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생신상을 나한테 구첩반상을 차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나중에 요구하는 거는 아닐 거지 오빠 이런 식으로 좀 좋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남자도 아이 내가 미쳤어 아이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 나도 당연히 장모님 장인어른 생신 때 나도 이렇게 할 거고 그냥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 어르신들 그 자식들 전화 한 통 받는 게 얼마나 좋아하는 건지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좋게 좋게 풀 수 있는데 가족관계 그 측면에서 떼봐 다 남이지 그냥 오빠 키워준 거밖에 더 있어 이딴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 조금 어? 여친이 급발짓 한 것도 맞고 네가 대리호도 시킨 것도 맞음. 가족관계 증명서니 뭐니 하면서 시어머니는 가족 아니라고 꾸행거리는 행위 급발진. 생신이라고 찾아뵐 예정인데 굳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친 시켜서 문자 보내는 행위 대리호도. 물론 방문 예정이 없었으면 일방적인 커뮤니티 절임녀라고 하겠는데 방문할 거잖아. 결론 둘 다 잘못함. 그렇네요. 그래 이거는 맞긴 해. 예를 들어 그거는 있어. 제가 지금 여성분들 전화 한 통 하라고 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라는 말 자체로 저를 아 저 한남 새끼 역시 남자 새끼라서 남자 편이다 한국 남자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결혼하기도 전부터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부모님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슬기한테 전화하지 마시라는 말을 제가 미친 듯이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어? 웬만하면 애한테 전화하지 말고 하실 말씀 있으면 나한테 하셔라. 특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혹시나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얘기하라고. 절대로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아무리 편하게 해주고 아무리 자상하게 해줘도 결국에는 시월드는 시월드니까 웬만하면 연락하지 마시라고 그 얘기까지 제가 다 했어요. 그 얘기 했어 나도 불편한 거 알아가지고 어? 그러니까 막 저한테 막 한남 새끼니 뭐니 막 남자 편 들어주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도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 문자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어? 싫은 게 아니라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그쵸 어려워서 그런 거지. 가족 아니고 남이면 그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3일장 때 같이 안 치르고 부조만 하고 집에 가려고 이 말도 맞네요. 아니 가족 아니고 남이면은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3일장 때 같이 안 치러도 되겠네. 말하는 꼬라지 보면 부조도 안 할 것 같은데 벌써 머릿속엔 10월도 완성되어 있고 남친 엄마는 아치 애너미임. 인생 살면서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결혼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각자 가지고 있는 가족의 범위래. 둘이 다른 거지. 잘 얘기해보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없으면 빨리 헤어지는 게 빠를 수도. 연락 강요는 너가 잘못한 게 맞아. 내 교복을 한번 다려주길 했나 나한테 밥상 한번 차려주길 했나 생판 모르는 사이였다가 너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잘 부탁해야지. 그런 식으로 강요하면 잘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어지는 게 당연하겠다. 너도 여친도 말 예쁘게 하는 법을 모르는데 끼리 잘 만났네. 아니야 이거는 내 교복을 한번 다려주길 했나 나한테 밥상 한번 차려주길 했나 이거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교복을 정성스럽게 다려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밥상을 수도 없이 차려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셨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평생 동안 애지중지 키우다가 그래서 나를 만나게 된 거잖아. 그러면은 감사할만 하잖아. 인간들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병신새끼들 같아 진짜로. 진짜 여기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다. 아우 진짜
여자들 무지성 좋아요 신곡 나왔다. 아니 반대로 여자 쪽이라고 생각하고 니들 남편이랑 엄마랑 아래와 같이 대화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네 이따 뵙겠습니다. 그래? 이 대화가 그렇게 불합리하고 어렵고 대리요더라고? 안 어려우니까 본인이 하면 되는데 왜 상대방에게 지켜... 그냥 말이 아예 안 통하네요. 아우... 대리요도 네 글자로 남자들 발작버튼 눌렸네. 대리요도라 점점 저 정도도 못하냐? 사회에서 상사들한테 하는 것보단 잘하는 게 기본 아닐까? 이상한 커뮤 용어 쓰니 글지. 그치. 상사를 떠나서 그냥 아는 언니만 돼도 저 지랄은 안 하겠다. 아는 언니만 돼도 진짜. 와 전남친이 누나 생일이라고 축하 카톡 보내라는 거 생각나네. 진짜 왜들 그러는 거야? 그건 네 전남친이 이상한 거 맞고 저거는 경우가 다른데? 어머니 돌아가셔서 엄마 대신이라 시킨 거긴 함. 예비 시부모님이 아니라 친구끼리라도 문자로 축하의 말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나? 그것보다는 지금 각자 상대의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치관의 문제인 듯 남자는 가족의 바운더리 안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자의 경우 남편의 부모일 뿐 나와는 철저한 남. 지금 댓글 날리는 거 보면 비단 저 커플만의 문제는 또 아닌 듯 혼인율이 올라갈 수가 없겠네. 아니 생일이 아닌데 축하 연락을 하라잖아. 심지어 생일날은 직접 가서 축하드릴 예정이라니까? 생일 축하드려요 당일날 뵐게요 정도의 연락을 원했나 보지 글쓴이는. 지금 논점이 미리 축하 연락하라는 게 합리적이냐 아니냐인 걸로 보여? 왜 다 거기에 꽂혀있지? 다툼의 원인은 뒤에 나온 얘기들 때문인데 왜 굳이 하라고 한 거임? 원하면 네가 그냥 문자 보내면서 엄마 누구누구도 축하드린대요 하면 되잖아 크크. 이거는 근데 진짜로 가치관 문제라 가지고 결론이 안 나겠네. 아 생신날 직접 뵐 건데 문자 먼저 하라는 거 오바.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다. 결혼하면 고부 갈등 엄청 날 듯. 아 진짜 싫다. 나도 곧 결혼할 남자친구의 아버님 어머님께 엄청 잘하는 편인데 그건 남자친구가 나한테 강요를 안 해서임. 얼마 전에 어머님 생신이셨는데 뵙기 전에 문자로 생신 축하드려라 이러면 나 같아도 거부감 들 듯. 굳이? 스스로 좋은 마음으로 하게도 뭘 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그냥 꼬여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자들이 보니까 옛날에 그 가부장적이고 엄청 그런 거에 대한 피해의식이 진짜 엄청나. 심지어 그 당시에 막 80년대 70년대 실제로 남자한테 이등시민 취급 당하면서 집에서 막 독박육아 독박살림 막 이런 거 다 하고 막 7남매 8남매 키워가면서 고생고생하면서 반일하는 남편 시중까지 다 들던 그 당시 여자들보다도 반감이 훨씬 더 엄청나 진짜로. 아니 진짜 아니 조금 뭐 아니 이게 뭐라고 진짜로. 전화 한번 드려 문자 한번 드려 이게 대체 뭐라고. 아니 남자들은 이거 여자들이 시키면 그냥 한다고 그냥 한다고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남자들은 안 하면서 이거를 시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여자가 우리 엄마 내일 모레 생신인데 우리 가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 한 통해 여보 하면은 남자들은 어 그래 바로 한다고. 근데 여자들은 대체 왜 그러냐고. 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안 시키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시키니까 바득바득. 시켰으니까 나 안 해. 가만히 냅두면은 내가 알아서 잘하는 사람인데 시켰으니까 나 안 할 거야. 바득바득. 진짜 야 진짜 뭐가 이렇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뭐가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야 대체. 왜 이렇게 다들 악다구니에 그렇게 그득그득 찼어 진짜로. 야 씨. 당일 만나는데 생일을 미리 축하하는 게 너무 이상함. 뭐라고 카톡을 하라는 거지? 어머니 금요일 생신 미리 축하드려요. 야 너무 꼬여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한 것 같아 남자는. 우리가 내일 모레 갈 거잖아? 그러면은 전화를 해서 어머니 저희 내일 모레 뵐 건데 혹시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라든지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냥 요 정도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물어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 그냥. 어 안부 인사차 그냥 저희 몇 시쯤 가면 될까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그냥. 아 아이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본인이 부모님 생신 되기도 전에 미리 축하드려요 이런 문자 보낸 적 있음? 여친 부모님한테는 한 적 있음? 그걸 왜 결혼 아직도 아는 사람한테 시킴? 저래주면 오히려 땡큐지. 암 걸리기 전에 파혼 거고 그렇다고 형이 잘했다는 건 또 아니야. 저도 이것도 맞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굳이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한쪽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저희 와이프한테 웬만하면 전화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한테 부모님한테 뭐 전화드리라고 한 적 저 3년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으니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남자도 굳이 안 해도 될 소리를 하기는 한 거 맞아요. 굳이 왜 내일 모레 찾아뵐 건데 왜 여자친구한테 굳이 전화를 드려서 생신 축하한다고 뭐 통화를 하라 마라 얘기를 하냐, 여기에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굳이 왜 이거를 한 건지 나도 모르긴 해. 나도 모르겠긴 해. 근데 만약에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엄청 살가운 사람이고 나도 우리 장모님한테 시시때때로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잘 지내시죠? 우리 내일모레 갈 건데 어머니 좀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해가지고 살갑게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 미래 예비 와이프한테 이 정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댓글은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또 각자 생각하는 요지가 다른 사람들끼리 각자 다른 얘기를 하면서 댓글에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암이 걸릴 것 같은 거죠. 남친을 엄청 사랑하면 남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김. 그쵸, 저게 진짜 당연한 거야. 진짜 당연한 겁니다 저게. 아우, 그래서 이게 2017년 기사긴 한데요, 2017년이면 우리나라에서 한창 페미니스트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대리효도라는 단어까지 만들어가지고 한참 남녀 이간질 시키기 불붙었을 때 그 당시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국 남자들은 왜 대리효도를 시킬까? 대리효도란? 본인 대신 부인을 시켜 효도하는 것. 아이고 아이고, 엄마가 나이를 먹었는지 앉아서 전부 치는 게 너무 힘들다 아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래서 이제 아들이 스윗한 아들, 스윗스윗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껴안으면서, 엄마 걱정 마, 내가 빨리 섹시 데려와서 엄마 안 힘들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나중에 결혼하면은 내 섹시가 엄마 편히 쉬게 하면서 전도 닦고, 엄마가 내 섹시 불러면 며느라가 물 하면 며느리가 다 물도 떠오게 할 거고, 애미야 국이 짜다 하면은 그 국도 처음부터 다시 끓여서 갖다 줄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또 두 번째 케이스, 본인 대신 부인을 시켜 효도하는 것. 아, 이게 이번 케이스랑 약간 비슷하네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자들이 그 시어머니나 시아버님한테 전화하는 걸 이제 극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야 우리 엄마한테 안부 전화 좀 해라, 며느리가 해야지, 난 원래 엄마랑 전화 안 해. 이제 난 폰게임을 하면서, 아 자기, 자기야 우리 엄마한테 안부 전화 좀 해. 그리고 전화하면서 나 마실 물 좀 같이 떠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 금요일에 일찍 퇴근해서 엄마 생일상 차려놓으라고 할게, 점심 조금만 먹고 와, 금요일에 봐요. 아, 엄마 수술 받느라 고생했어, 퇴근할 때까지 와이프한테 와서 간호 좀 하라고 할게. 직장 다니는 애한테 피곤해서 안 돼. 그쵸, 이런 거는 극혐이긴 하지. 이거는 극혐 맞아. 엄마는 내가 불효자였으면 좋겠어? 며느리 두고 왜 혼자 고생해? 밖에서 돈 버는 게 뭐가 대수라고. 오지 말란 그런 말 꺼내지 말고 내가 알아서 말할 테니까. 이거는 정말 남녀 갈등을 조장하려고 별의별 정말 최악의 케이스를 만들긴. 아, 요즘에 솔직히 이런 남자가 어딨어. 그냥 실제로 이런 남자가 있다면 여자 입장에서도 걸러야 되는 거 맞습니다. 걸러야 되는 거 맞아요. 이런 남자가 실제로 정말로 있다면은. 아, 똑같네. 이거는 이제 맞벌이가 아닌 와이프일 경우에, 엄마 수술 받느라 고생해서 퇴근할 때까지 와이프한테 와서 간호 좀 하라고 할게, 살림하고 애 보는데 피곤해서 안 돼 라고 하니까, 엄마는 내가 부려져있으면 좋겠어? 며느리 두고 왜 혼자 고생해?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그 정도 도리는 해야지. 피곤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알아서 말할게. 아휴, 사위의 도리는 없고 여성에게만 시가 봉양을 요구하는 미개한 악습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 남자들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나온 케이스가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실제로 정말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면은 여성분 도망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도망치셔야 되는 거 정말 맞아요. 정말 맞고, 저는 이런 거를 실드 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고. 근데 이 전에 봤던 그 블라인드에 올라왔던 글은 그래도 타협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야. 지금 이거는 너무 간 게 맞고.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조사. 한국 리서치에서 2023년에 기혼 남녀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만족한다가 남자는 61%인데 여자는 26%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이다가 여자는 46%, 남자는 29%. 불만족한다가 남자는 10%, 여자는 28%. 근데 불만족한다는 여자 이것도 30% 정도밖에 안 되긴 하네. 그러니까 약간 거의 30%가 과학인 것 같다. 지난주 방송에서 그게 있었어요. 프로포즈를 꼭 받아야 되는 여자들. 프로포즈를 나는 무조건 반드시 받아야 된다. 어? 호텔 프로포즈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여자들도 30%였어. 무조건 남자가 해야 되고 무조건 받아야 된다 프로포즈는. 그리고 이거 시부모의 관계도 불만족한다도 30%가 나오네요. 이거 같은 애들이 한 건가 이거? 설문조사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그 본문 대리오도 저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아까 어떤 댓글에서도 나왔는데 결혼하기 전에 결국에는 상대방의 가족에 관한 그 선을 확실하게 알고서 결혼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얼만큼 개인주의자냐, 상대방이 얼만큼 부모와 끈끈하냐, 그리고 그 끈끈한 부모와의 관계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적용이 되냐, 우리 부모님한테도 적용이 되는지도 또 중요한 거고, 그리고 부모와 끈끈한 건 알겠는데 나한테도 강요를 하고 나도 그거를 맞춰줄 의향이 있냐, 이거는 결혼 전에 얘기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 둘도 여자친구가 조금 불편하고 정말 대의교도의 느낌이 낌새가 생겼다면은 여자친구가 이 남자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고 좋게 좋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서는 남자가 굳이 안 시켜도 될 거를 여자한테 시킨 거긴 하지만 절대로 시키면 안 되는 그런 수준의 부탁을 한 거는 아니었다. 근데 고작 그런 수준의 부탁으로 갑자기 여자가 급발진을 하면서 이런 거는 저는 좀 문제가 많다고 보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막 우리 가족이 아닌데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은 오빠만 나오지 난 안 나오잖아 이런 말 자체가 너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보이는 그런 관계여가지고 이 결혼은 추천하지 않는다.